에펙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빙글 돌면서 튀어 올라오는 타이프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팁들이 있으니 한번 따라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컴프부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프로젝트 패너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짜리 컴프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빙글 돌면서라고 적어볼게요. 자, 화면에 가운데로 오게 해줄 건데 우선 텍스트 자체를 가운데 정렬을 해줄게요. 그래야 나중에 텍스트를 바꿔도 모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해주면 되는데요. 없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꺼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 가운데 정렬 클릭. 뒤에다 글자를 더 써도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좋습니다. 이제 앵커 포인트도 가운데로 옮겨볼게요. 컨트롤 알트 홈 키를 눌러줍니다. 좋아요. 중심점이 가운데에 왔죠. 이 상태에서 얼라인 패널에서 화면 중앙에 오도록 해볼게요. 좌우 정렬, 상하 정렬을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 정중앙에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이동시켜서 키값을 주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하고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총 1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절반인 15프레임에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켜주고 포지션 옆 시계 모양을 눌러서 키프레임 생성, 0프레임에서 포지션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줄게요. 그리고 1초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지겠죠. 물건을 위로 던졌을 때 공중에 떴다가 잠시 무중력 상태가 돼서 멈춘 듯 하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키프레임에 이지이지를 활성화해 줄게요. F9 눌러줍니다. 플레이해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가운데에서 살짝 멈칫했을 거예요. 이걸 극대화해 주기 위해 여기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 줄게요. 지금은 밸류 그래프인 상태인데 빈 공간 우클릭해서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줍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 가운데가 공중에 떠 있을 때인데 여기 날개를 잡아당겨서 스무스한 모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한 73% 정도로 잡아당겨 주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73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래프 모드 빠져나가서 플레이해 볼게요. 네, 훨씬 좋아졌네요. 멈췄을 때를 정중앙 말고 좀 더 위로 올려주는 게 좋겠네요. 좋습니다. 근데 그래프 모드에 들어가서 날개를 잡아당기는 건 좋은데 이걸 딱 원하는 수치만큼 조절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키프레임을 F9 눌러서 모래시계인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밑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 벨로시티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주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수치를 입력해서 날개를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73 정도로 되어 있는데 80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양쪽 다 딱 80으로 바꿔주면 그래프 모드에 들어가서 이 날개를 잡아당겨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제 튜토리얼에서 대부분 100%로 당기는데 여기에 100을 적어도 좋습니다. 로테이션이나 포지션 등 동시에 움직이는 모션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다른 수치가 들어가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꼭 이 기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로테이션도 추가해서 회전하면서 나오도록 해볼게요. 입체적으로 회전할 거니 3D 레이어 버튼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Y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5프레임에서 0도로 해서 키값 찍어주고 0프레임에서 90도로 돌려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지는데요. 회전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죠. 딱 중앙에서 멈추지 말고 마이너스 45도까지 더 돌려줄게요. 이렇게요. 텍스트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도록 키프레임을 저 뒤로 2초까지 빼주겠습니다. 어때요? 생각처럼 멋지진 않죠? 스무스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네요. 맨 뒤 키프레임 선택하고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를 들어가도 되지만 아까 배운 방법으로 키프레임 우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 왼쪽 날개를 잡아당겨야 하기 때문에 이쪽 인커밍 벨로시티를 10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모드에서 이 날개를 100%로 당겨준 것과 같은 효과가 들어가집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션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텍스트도 나오게 해볼게요. 1초에서부터 나오도록 인디케이터 위치시키고
만들어준 텍스트를 컨트롤 D로 복제해 줄게요. 그리고 괄호 열기 키로 당겨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번 나오게 되죠. 떨어지면서 나오도록 5프레임만 앞으로 당겨 줄게요. 이제 텍스트도 바꿔 볼까요? 튀어 올라오는으로 적어 볼게요. 세 번째 텍스트도 만들어 볼까요? 25프레임 뒤인 1초 20프레임에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D로 복제해주고 괄호 열기 키로 당겨 오겠습니다. 여기도 텍스트를 바꿔 보겠습니다. 타이포 모션이라고 적어 줄게요. 3초에서 N 눌러서 범위 지정해주고 플레이 해볼게요. 모션은 잘 만들어졌는데 너무 똑같은 방향으로 나오니까 지루하죠. 다양하게 변형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모션을 반대 방향으로 돌도록 해볼게요. 두 번째 레이어 선택하고 U 눌러주면 T값 준 키프레임들이 모두 보이는데요. 여기서 시작점인 25프레임으로 가보면 90도로 시작하고 있고 맨 뒤 키프레임으로 가보면 마이너스 45도로 끝나죠. 이걸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마이너스 90도, 끝은 45도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텍스트와 두 번째 텍스트가 반대로 돌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텍스트는 아예 X로테이션을 돌려볼게요. Y로테이션은 시계 모양을 눌러서 키값을 삭제해줍니다. 로테이션이 0이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R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다 열어보면 X로테이션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서 180도로 돌려주고 마지막에서 마이너스 45도 정도로 돌려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9 눌러주고 키프레임 우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로 들어가줍니다. 앞에를 100%로 만들어주고 OK 눌러줄게요. 플레이해보면 조금만 조절해주면 좋겠네요. 맨 앞은 120도, 맨 뒤는 60도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U 눌러서 키값 모두 닫아주고 마지막으로 움직일 때 모션 블러가 들어가도록 해줄게요. 모두 선택해주고 여기 모션 블러 아이콘을 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파란불이 들어오죠. 껐을 경우는 모션 블러가 안 보이고 켰을 때만 미리 보기에 보입니다. 모션 블러에 체크되어 있다면 미리 보기 때 안 보여도 렌더링 시에는 보입니다. 작업이 무거우면 잠시 꺼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멋진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떤가요? 포지션과 로테이션 이 두 개만 이용해서 간단한 모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모션만 잘 잡아주면 기본 기능으로도 멋진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꼭 잊지 말고 사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러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심님, 박혜진님, 지수님, 천온님, 라면은 맛이 있어님, 주파크님, 에디어츠님, 이진용님, YGT님, 테이크아이님, 안민지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